럭키 세븐 왕십리.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경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안경로당 김여숙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방풍나물하고 멸치볶음입니다. 방풍나물을 왜 방풍나물이라고 하지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면은 갯바위에서 해풍을 만져서 자라는 게 방풍나물인데요. 아하. 아주 억세게 자라기 때문에 향도 강하고 쌉싸름한 게 아주 봄나물치고는 최고의 나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방풍나물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풍나물 100g 정도, 집된장 약간, 고추장 약간, 다진 마늘 약간, 참기름이 조금 필요하고요. 깨소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칠찌개, 소금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방풍나물을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끓은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고, 일단 소금도 조금 넣어요. 조금 넣고 방풍나물을 살짝 조금 데치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게 떨어지나 봐요. 이게 오래 삶으면 질겨져요. 그러니까 살짝 그만 데치는 식으로 숨만 죽이는 상태예요. 오래 삶으면 향이 또. 네, 향이 죽으니까 됐죠. 이제 이 정도 삶으면 되겠어요. 다 됐으니까 건져서 뜨거운 물을 삶아진 거를 데쳐서 찬물에다가 헹굴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찬물에 한 서너 번만 헹구면 되는데 워낙 세척을 미리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찬 뜨거운 물만 없애고 찬물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짜주세요. 예. 예, 봄나물의 특성은 삶는데도 요령이 있지만 이제 물을 뺄 때 너무 꼭 짜면 안 돼요. 그러면 양념이 잘 안 배거든요. 그래서 물기만 없게끔 살짝 꼭 누르는 상태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게 사실은 좀 길기 때문에 식사하기 좋게 들기 좋게끔 몇 번 삶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니까 이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큰 볼에 넣고 무쳐보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된장 조금 넣어주세요. 네. 왜냐면 봄나물은 된장이 넣었어요? 아, 네네,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추장. 네. 잠깐 좀 넣어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마늘은, 다진 마늘은, 봄나물은 향이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럼 향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마늘은 조금, 약간 넣을게요. 네, 네, 저 약간.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 넣어야 부드럽고 고소하고 향미가 더해요.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조물조물 일단은 간이 되겠고, 그래서 식성이 안 맞으면 된장을 좀 더 넣든가 아니면 고추장을 넣든가 어떤 분은 간장으로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봄나물은 된장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색깔도 이쁘고 아, 맛있게 보이네요. 예.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맛있을 겁니다. 밥 한 그릇 뚝딱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가 깨소금을 뿌려주세요. 네, 깨는 송송송송 뿌릴게요. 네.
그 정도면 되겠네요. 네, 완성입니다. 아, 오늘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죠? 네. 멸치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멸치 한 대접, 고추장, 마늘, 항설탕, 고춧가루, 참깨가 필요합니다. 멸치 볶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간장 약간, 마늘. 마늘 넣어주세요. 네. 마늘 조금만 넣어요? 네, 마늘. 조금만, 이 정도? 네. 네. 됐습니다. 설탕 넣어주세요. 네. 설탕 한 반 스푼 이 정도? 네. 이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다음? 네, 양념이 이제 됐으니까 고춧가루 넣었죠? 고춧가루 이제 넣어야죠. 고춧가루도 네. 한 스푼 넣으면 되나,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네, 됐습니다. 네.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양념도 너무 많이 하면 짜니까. 멸치를 볶아보겠습니다. 볶기 전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근데 기름은 왜 먼저 넣어요? 아, 이게 글러붙지 않게 넣고 이게 볶아주는 것은 기름 넣고 볶으면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아, 네. 멸치를 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멸치도 오래까지 많이 볶으면 딱딱해지니까 네. 약간만 볶을게요. 이거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양념장을 이제 불을 약간 줄이고 네. 약간 줄이고 아까 양념한 네. 장을 넣으면 됩니까? 네, 이제? 네. 넣어주세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고소한 고소 섞어서 볶은 다음에 그 양념이 다 섞어지면은 네. 불을 끄겠습니다. 다 볶아졌어요. 이제 불을 끄고 접시를 준비해 주세요. 네. 접시에 담을게요. 이 멸치볶음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네. 간편하게 영양식이니까 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변하지도 재료도 않고. 구하기가 쉽고 네. 건강에도 좋으니까 아주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깨를 넣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멸치볶음과 방풍나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어디가 좋은가요? 네, 방풍나물에는 약이 되는 효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풍도 예방하고 뇌질환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멸치볶음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의 건강에 좋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풍나물하고 멸치볶음을 요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예! 네, 아무쪼록 저희가 한 요리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어르신들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